이 아름다운 이 해금강, 한려수도 바로 여기가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다다른 곳이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나 살고 있는지는 눈으로 발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지역들이 저마다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으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움. 그곳에서 나서 털을 읽으며 사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그 아름다움과 함께 늘 같이 해온 이야기가 있으니 그 또한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먼 훗날을 기약한 소망 섞인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한다. 일명 쿠쿠다스 섬으로 유명한 거제도 앞바다에 있는 소매물도.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거센 파도를 가르며 다가간 곳은 기암괴석으로 천혜 비경을 그대로 간직한 소매물도, 그리고 이웃한 등대섬 옆구리의 글씽이 구리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이 해금강, 한려수도 바로 여기가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다다른 곳이다. 그럼 이 어딘가에는 불로초가 있다는 얘기거든. 중국 최초의 황제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는 세상을 다 가졌으나 해결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목숨이다. 한낱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 앞에서는 군주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 진시황은 신하 서복을 시켜 명약인 불로초를 구해올 것을 명했다. 불로 장생한다는 불로초가 있다는 곳은 다름 아닌 아름다운 땅, 한반도였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데는 거제군 대매물도,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소매물도, 이 남쪽 다대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한려수도의 해금강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중국의 역사를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난립한 그 시대의 궁할거 시대를 통일하고 중국 대륙을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진시황제의 진시황제. 그 진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천하를 통일한 그 진시황제가 외세 침입을 더 이상 이제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만리장성까지 싸고, 그 다음에 각종 도량제를 정비하고 해서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들면서 모든 어떤 나라의 재반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진시황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 내가 이 천하를 통일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지금 곧 죽게 되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신하 서복은 진시황제의 명을 받들기 위해 동남동녀 500명과 함께 한반도 이곳 저곳 명산은 다 뒤집고 다녔다. 그가 다녀간 곳 중 한 곳이 바로 소매물도 등대섬의 글씽이 구리다. 그 옛날 서복과 그 일행도 배를 타고 너울 파도를 가르며 우리들처럼 이곳을 그렇게 찾았으리라. 그가 남긴 흔적은 여기뿐만이 아니다. 경치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남해의 금산과 제주도의 서귀포엔 아직도 서복이 다녀간 흔적과 함께 그날의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중요한 건 서복이 불로초를 캐기 위해 한반도 전역을 뒤졌지만 그가 찾는 불로초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 만약 찾았다면 진나라의 시황제는 지금껏 살아있어야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풀, 즉 명약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면 불로초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과거를 살았던 성인들의 면면을 통해 불로초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석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 이 석가라는 사람은 카필라 성이라는 지금 저 티베트 있는 그쪽에 옛날 조그만 성을 가진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에 왕자로 태어났어요. 크든 작든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으면은 부러울 게 없어요. 지금 진시황과 마찬가지로 이 석가가 동자를 들고 들판에 산책을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까마귀란 놈이 갯벌 거지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광경 속에서는 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힘센 놈이 힘약한 놈을 잡아먹고 그 힘센 놈은 자기는 그것이 피화되고 살이 돼갖고 자기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궁궐로 돌아와서 밥상이 거대하게 차려지는 거예요. 그 밥상에 뭐가 올라왔느냐? 이제 닭 요리가 올라왔어요. 그 닭 요리를 딱 보는 순간에 아까 들녘에서 봤던 그것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죠. 아, 이놈도 생명을 분명히 가진 놈인데 죽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의문을 갖는 거지. 봉자를 데리고 다시 들녘으로 와서 이제는 진짜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석가는 뭐를 생각한 거예요? 창조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육강식을 하고 힘센 놈이 힘없는 놈을 잡아먹고 살고 죽고 늙고 병들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의 조물주의 뜻인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바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출가. 석가라는 분이 왜 모든 사람들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의 본질, 그 본질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석가를 찾고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간 사람 중에 이병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 이러한 경제 부국을 만드는 하나의 그 장본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이병철 삼성그룹의 회장이죠. 이 사람도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삼성이라는 기업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러한 입장이 되고 보니 이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가고 이제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열심히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끝은 뭔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해주던 어떤 신부를 찾아가서 24가지에 대한 이 의문을 던지면서 답을 요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질문을 받은 그 신부는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핵심은 바로 뭐냐? 석가가 고민을 했던 것처럼 조물주의 뜻이 바로 이것이냐? 이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어요, 핵심. 저들이 하나같이 고민하고 찾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 육체는 결국 쓰러지고 마는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의 대사가 떠오른다. To sleep. 그렇다. 우리네 인생을 한편의 연극에 빗대곤 한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걸판지게 놀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불선, 모든 종교의 본질과 인류가 찾고 원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비밀, 즉 삶과 죽음,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불로초였던 것은 아닐까. 모든 인류가 궁금해하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생로병사가 어디서 들어왔고 창조주 조물주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의 뜻이고 종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아름다운 이곳에 와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는 것이고, 이 종교를 그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것이 퇴색되고 희석되고 왜곡이 돼서 그 본질 아닌 것이 본질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나서 죽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류의 진리가 아닌 진리가 되어버렸다. 이런 점을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종교에서 어떤 의문이 나왔으면은 종교 안에서 답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답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의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그 푸른 때가 되면은 마르고 시들고 그 꽃은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믿음화한 그 사람은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이라는 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 삼신산이 있는 그곳에 있다는 그 불로초가 과연 이 세상에 풀을 두고 하는 말이었을까? 이런 것을 오늘날 와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 대매물도 끝자락에서 소매물도를 바라보고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불로초는 결론은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더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 당시 사람들은 나를 먹으라 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핍박만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면서 나를 먹으면은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살과 피가 곧 나니까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했던 거고 그 영생을 하는 때를 언급을 해놓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린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고서 또는 예언서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늘이 택한 한 사람이 산풍지고 곧 하늘로부터 세 가지 풍요로운 곡식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화우로라고 하는 하늘 양식이다. 이 하늘 양식을 이름 연수, 즉 한 모금씩 이어 마시면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성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샘물 삼아 한 모금 한 모금 연달아 마시면 영생 불사한다는 것이다. 바로 때가 되어 이 강산에서 하늘이 택한 한 목자가 하늘의 비밀을 가져와 알려줄 때 듣고 깨달아야만 하늘이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얘기다. 남사고가 한 그 예언서를 놓고 봐도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어떤 한 시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송구, 한 시대가 가야 되는 시대가 있고 가면은 반드시 새로 와야 되는 한 시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좋은 시절이라는 거예요. 호시절. 그리고 만물고대 신천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아 창조주가 창조한 그 만물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어떠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예언서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고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는 그 시대를 만물들이 고대를 했을까? 뭔가 고대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곳에 내가 지금 있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고 바라는 거 아니냐. 이게 이치라는 거지, 이치. 그 세계가 바로 뭐냐? 종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신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은 하늘천인데 즉 이 말은 새로운 종교를 말을 하는 거고 사시장춘 신세계, 불로불사인영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 청춘이라 늙지 않는 거 맞네. 이런 세계가 약속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약속이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바로 불로 초라 하는 말과 같이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유불선 모든 종교와 또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성인들을 통해서 저 하늘은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는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이미 다 알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오늘날 왔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돼야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는 믿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영생한다 영생한다 하는데 영생하는 일이 한 번도 없거든,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의 그냥 말로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아예 인식이 돼버렸다는 거지.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놨을까? 이런 것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해놨고, 새 언약의 실체가 뭐냐?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 책 한 권에 바로 그 모든 비밀은 담겨져 있다. 계시록을 펼쳐서 나타난 모든 실체를 보면은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제사장도 나타나고 백성도 나타나고 죽음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요한 계시록 안에 그대로 다 담아놨다라는 거지. 이러한 세계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가?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해 돋는 대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 종들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해 돋는 대로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해 돋는 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흔히 동방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동방이라는 그 말은 동쪽이라는 단어의 상징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이, 그래서 동방은 방이 각을 나타내는 방자를 써가지고 동방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해가 뜨지 않는 곳은 이 지구촌 어딜 가봐도 없는데 또 다 동방이네?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러면 또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 불로초라고 하는 것이 이 풀을 찾으러 다녔던 그 서복이처럼 이 풀이 뭐 그것이 예수님을 가르쳤던 것처럼 비밀로 해라는 것의 상징성을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모든 만물을 다 비추고 거기에 다 생명을 주고 다 다스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갖고 요한복음이라는 데를 통해서 말씀이라고 해놨지.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해돋는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목자를 통해서 시작되고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 어떤 한 특정한 장소를 가지고 해돋는 데라고 하는 이면적인 의미가 그 동방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 그 해돋는 데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유한 한 목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나오게 되니 그 말씀이 불로초니 그 불로초를 먹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돼? 다 늙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다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들을 이 경이라고 하는 유불선 3도 이 경서 안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 마지막 한때를 만난 이 온 인류에게 그것을 깨닫기를 저 하늘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옛날 이 강산 위에 유독 많은 얘기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전되어 온 것은 오늘날 이 한때를 만난 우리에게 불로초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실체를 찾으라는 명령은 아닌가 싶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진시황제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이 불로초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봤으면 한다.
천하를 가졌어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진시황. 불루초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인생들이 그토록 찾고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조주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한다면 영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유언해 보였던 생명의 본이 우리 앞에 도래했다.